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다음 차량 가져와줘. 아, 졸립니다. 아싸드 잘 잤어요? 아, 네. 깜빡 잠들었어. 근데 궁금한 게 네. 우리 사우디에도 피크닉 문화가 있어요? 피크닉 어떻게 어떻게 즐겨? 사우디아라비아는 너무 넓은 나라니까 지역마다 그 다른 거예요. 우리 지역은 사막에서 하는 거예요. 사막 스키 가지다 하면 되고요. 사막 스키? 사막에서 네. 스키 타는 거야? 네. 와, 신기하다. 진짜 재밌어요. 완전 꿀잼이에요. 진짜. 꿀잼. 꿀잼. 우리 이제 두 번째 집 가야 되는데 아까 너무 간단하게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 아, 배 고파졌어. 이제 갑자기. 피디님 오늘 두 번째 집 또 어디로 가나요? 어디서 먹을까요? 나도 혹시 파스타 먹어봤어요? 아, 먹어봤죠. 근데 제가 거기 사드가 한국에서 파스타를 먹는 게 어려울 줄 알고 아주 건강한 파스타를 제가 준비했어요. 건강한 파스타?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럴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사들. 네. 뭘또 그렇게 찍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 진짜? 두 번째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일단 너무 인테리어가 고급지죠. 진짜 한마디로 절어요. 보시면요. 그림들이 곳곳에 걸려 있어요. 그쵸. 그리고 2층에는 미술관이래요. 미술관. 이 그림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음식 맛이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 받아요. 그러면 메뉴판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과연 또 어떤 메뉴들이 우리 사드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Let's see. 야, 사드 이거 봐요.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니까 영어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뒀잖아요, 메뉴판을. 그럼 장점이죠. 맞아, 장점이에요. 표기를 해뒀으니까 관광객분들, 외국분들 오셔서 편안하게 쉽게 주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공부한다고 힘들죠?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데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아,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죽기까지 해, 죽지 마. 아, 우리 사드가 공부한다고 너무 힘드니까 건강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기력 보충 좀 시켜주려고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들, 건강한 식단으로 준비를 했어. 비디님. 짠. 보면은 두부 먹어봤어? 두부? 아, 먹어봤죠. 저 2년 살았다고요, 한국에서. 2년? 아, 2년 살아서 못 먹어봤을 수도 있죠. 저 이제 한국인 됐다고 했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 이제 한국인이요. 알았어, 알았어. 외국인으로 보지 말고요. 알았어. 뭐 가지는 먹어봤어요, 그럼 가지? 아, 한국에서? 어. 아, 솔직히 먹어본 적이 없어요. 2년 한국에서? 살았다면서. 저 원래 가지 이렇게 먹어.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 가지도 이게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이게 보니까요, 채식 위주의 식단이 너무 많아서 채식주의자 분들이랑 또 채식 주위가 아니신 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파스타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우리 샐러드, 일단 두부 토마토 샐러드 어때요? 오케이. 샐러드 하나랑 괜찮겠다. 가지 안 먹어봤으니까 가지 들어간 걸로 먹자. 좋습니다. 가지 시금치 파스타, 가지 두부 덮밥.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두부 토마토 샐러드랑 하나랑요, 가지 시금치 파스타랑 가지 두부 덮밥으로 주세요. 왔다! 와, 진짜 이 파릇파릇한 냄새가 그 향이 코끝을 찔러요. 자, 일단 들고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네. 맷돌은 알아요? 맷돌? 네. 이 돌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맷돌에 막 콩을 넣어. 으흠. 콩을 넣어서 맷돌 손잡이를 막 돌려요. 그러면 콩이 갈리겠지? 네. 그럼 뭐가 나와? 그 물, 물 그치, 나오죠. 콩물이 나오죠. 그 콩물을 걸러내요. 걸러내서 응고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맛있는 두부가 되는데, 이 두부가 단백질, 프로틴이 엄청 많아요. 먹기만 먹어도 그냥 저 원래 근육이 많은데요. 근육이 많아서 이렇게 근육 많아도 먹으면 더 튼튼해지는 거지. 오케이. 약간 이 향이 약간 세죠? 시큼시큼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자, let's see. 신기한 게는
두부와 그 말삼엽 소스 진짜 잘 어울려요. 홍합이 조화가 잘 어울려지죠. 시금치에 발사믹 소스가 발려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두부 먹었을 때 그 퍽퍽하다 할 수 있는 느낌을 아주 아삭아삭하니 시큼시큼 잡아주네요. 좋아요. 그냥 이거는 건강 한 접시예요. 건강. 인정합니다. 칼로리 엄청 낮고요. 모든 메뉴, 모든 식재료를 다 채식. 근데 맛있어. 야, 이거 뭐야? 자, 이게 가지 두부 덮밥. 요게 가지 시금치 파스타. 오, 되게 맛있었겠어요. 일단 덮밥은 또 비벼야 되니까. 제가 아까 두부 맷돌에 콩 넣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어처구니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어처구니? 아닌데요. 못 들어봤어? 한 번 더? 예. 이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해. 그 손잡이를 돌려서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어처구니를 잡으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어. 이 어처구니 어디 갔어? 아,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가 없네라고 해요. 먹어볼까? 이렇게 밥이랑 가지를 올려. 이게 아무래도 가지덮밥이다 보니까. 우와. 어때요? 이거 맛? Really, really good. 정말 맛있어요. 된장찌개 먹어봤어요? 네. 된장찌개 뭐 이렇게 두부 푸고 채소 퍼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막 비벼서 먹잖아. 네네네. 딱 그 느낌이에요. 먹는데 딱 그 맛이랑 비슷했어요. 제가 실제로 된장 소스가 들어가. 아, 그래요? 아, 그랬구나. 실제로 된장 소스가 들어가 있대. 아. 이 가지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 열량이 낮고 섬유질이 엄청 풍부해서 뱃속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소화가 천천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다이어트에 좋겠지. 그리고 이 황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보라색인 거예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형이니까 알려주는 거야. 아, 진짜 형 덕분에 이제. 이거 한국 사람들도 잘 몰라. 맞죠. 저 한국 사람이니까 잘 몰라요. 사우디 이거랑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약간 이런 텍스처? 이런 지금 같은 음식이 그 있는데요. 그 샥슈카라는 음식이요. 샥슈카. 근데 밥이 아니고요. 계란. 두부도 안 들어가고요. 계란 느껴서? 예, 계란, 양파, 토마토 이런. 근데 지금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파스타 한번 먹어볼까요? 오케이. 파스타 좋아해요? 아, 좋아하죠. 파스타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봤죠. 아, 진짜 한국에서? 와, 파스타 먹어보고 한국 사람 다 됐어. 요거 알아요? 요거. 아, 파스타 한국 음식 아니잖아요. 뭔가 파스타 먹어도 아, 한국 사람이 됐다고요? 한국에서 먹어봤으니까. 한국에서. 자, 이거 파스타 먹는 방법 알아? 일단 가지를 하나 푹 찍어. 찍어서 여기 위에 면을 감아.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렇게 아, 예. 감아가지고 포크에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역시 프로페셔널. 이해했지? 아하. 한번 해봐. 해봐요. 먼저 가지고 찍고 이렇게 하고 감아 살살. 아,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좀 많긴 한데 괜찮아. 입 크니까. Let's go. 어때?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파스타의 맛이. 가지가 들어갔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지. 들어갔는지도 몰랐지. 제가 그랬거든요. 가지를 분명 파스타 면과 함께 먹었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이 너무 부드럽게 잘 먹었어요. 일반 파스타랑 비교를 하면 어때요? 아, 약간 이 파스타가 뭐 약간 건강적으로 만든 파스타였고요. 건강하게. 그래서 운동하거나 이 파스타가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면이 자, 얇아요. 예. 씹을 때 식감이 일반 파스타보다 훨씬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목 넘김이 너무 좋아요. 느끼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럼 형,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다고요? 형 파스타. 파스타가 정말 맛있네요. 사드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전 샐러드요. 아, 진짜? 완전히. 이 소스를 또 좋아하는구나. 네, 저 말사믹 소스 완전히 좋아해서 자주 먹는 거예요. 원래 한국에서 와서도 많이 먹었어요, 그 말사믹 소스. 아, 진짜? 사장님께서 네. 서비스로 주시는 거라고. 아이고요. 예. 이게 뭐죠, 근데? 베리베리 크럼블 케이크다. 와우. 우리 지금 세 접시나 먹었잖아. 네. 근데 그거 알아? 간식 들어간 후식 들어가는 배는 또 따로 있어. 진짜요? 이렇게 먹고도 이런 후식은 또 들어가거든. 한번 먹어볼까? 과연 안에는 어떻게 단면이 구성되어 있을지. 제가 좀 케이크의 특징적인 거 말씀해드리면. 네. 이 케이크. 네. 일단 버터가 안 들어가.
아, 버터가 안 들어갔어요. 버터가 안 들어갔어요. 어? 뭐 어떻게 만든 거예요? 오 마이 갓. 대단하시네요. 그치, 여기 사장님만의 특급 메뉴겠지. 우리 한번 먹어보자. 이거 먹어. 블루베리가 큼직큼직하게 박혀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와, 버터 우유 계란이 안 들어갔잖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내지? 저 먹어봐야겠죠. 처음일걸, 이런 느낌? 뭐 다른 거랑 비교를 해주고 싶어도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게 없기 때문에 비교를 못해요. 이거는 이런 맛 먹어봤어요? 익숙한 맛 아니지? 이게 설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우유 대신 두유를 넣었다네. 그래서 이렇게 달달한 맛이 나네. 와, 뭐 말이라도 해봐. 말을 잃었어? 저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서. 여자 손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리고 후식으로 이 빵을 먹어요. 아하. 근데 이 빵이 너무 맛있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따로 포장해 간대요. 아... 그 정도 맛 되죠? 그쵸? 나 하나 선물해 주면 안 돼? 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 그 정도? 우리 사이가 그 정도가 아, 아니고요. 사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직 선물까지는 아니야? 내가 그러면은 형이 동생한테 선물 하나 해줄게. 아, 형이니까. 형이니까. 어차피 한국에서. 너 우선이 그 정도 아니라면서. 근데 아, 형이 형이니까. 아, 형이니까. 알겠어. 형이 그러면 이따 끝나고 하나 해줄게. 네. 그렇게 하고 무슬림 관광객분들도 오셔서 맛있는 식사 즐기시고요. 지인들한테 선물해갈 빵도 양손 무겁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하나 둘 셋. 됐다. 진짜 잘 나왔을 거야 이건. 우와. 야, 진짜 잘 나왔지. 우와. 사드. 네. 어땠어요? 건강식이지만 우리 보통 그 아는 건강식은 다 뭐 맛이 없거나 뭐 그치, 이런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진짜 너무 맛있고 분위기도 진짜 짱 좋고요. 진짜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별점 한번 매겨볼까요? 별점 렛츠 씨. 첫 번째 집은 4개 반을 줬어요. 근데 그 집은 진짜 순수 음식만으로 4개 반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크아웃을 해서 저희가 밖에서 먹었잖아.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오, 지금 3개까지 갔어요. 3개. 오, 4개! 별 이야. 4개 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우리 사드가 당당하게 과감하게 별 4개를 매겼습니다. 예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막 오전에는 피크닉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오후에는 이렇게 또 분위기 좋은 데서 파스타도 먹었잖아.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해줘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우리 피크닉하고 뭐 산책도 하고 나서 이제 너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봤으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고 있는 우리 무슬림 관광객분들, 아랍 친구들한테도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구경하라고 아랍으로 한번 해줘요. 라이프워트쿰 المطعم اللي رحنا له أو المطعم هذا مرة رهيب وصراحة يعني أنصح فيه إذا أنت جاي لا يطوفك هالمكان شكرا. 오, 이제 좀 외국인 같네. 그쵸. 어, 지금까지 한국인이잖아. 이 말 한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외국인 같아. 뭐라고 한 거예요? 아, 그 음식은 너무 맛있고 여기 그 오게 안 된다면 너무 그 후회할게요. 아, 후회한다고? 안 오면 네. 후회한다? 오, 꼭 오라고? Don't miss this chance. 그냥 꿀맛. 아, 꿀맛? 아, 그냥 꿀맛. 꿀맛으로. 아랍어로 꿀맛이 뭐야? 아랍어로 꿀맛이. 꿀맛? 아랍어로? 없을걸요? 아, 없어? 꼭 오세요. 이거 아랍어로 하면 어떻게 돼? 너무 오세요. 다알루. 약간 발음이 약간 어려운데요. 다알루? 다알루. 다알루 하고 마무리하자. 네. 나 좀 집에 가고 싶어 이제. 오케이. 하나, 둘, 셋. 다알루!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여러분. 안녕. 아하. 얍둘라 리드 사 먹어볼까 한번? 한국에 와서 우즈베키스탄 볶음밥을 먹으면요 또 우즈베키스탄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드니까 분위기도 그렇고